8세기 신라 성덕왕의 아들이었던 김교각은 24살에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한다. 그는 당나라로 건너가 이곳 주화산에서 수도하고 절을 지어 불도를 전파했다. 그가 전한 지장사상은 미래에 붙여 미륵불이 현생하기 전까지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지장사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그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호국월신 보탑이 있다. 김교각은 99살에 좌선한 채 열반에 들어 당시 관례대로 옹기관에 시신을 안치했는데 3년이 지난 뒤 관을 열어보니 전혀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였다고 한다. 놀란 제자들은 시신의 금분을 입혀 등신불로 만들었는데 현재 그의 시신은 이 탑 안에 모셔져 있다. 평생을 중생 교화에 바친 지장보살 김교각. 흙과 쌀을 섞어 밥을 지어 먹으며 불도에 정진했고 직접 기워 입은 옷 한 벌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다고 한다.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지 않고 중생들과 함께했던 그는 죽어서도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는 지장보살로 주화산을 지키고 있다.